농민이 애써 키워놓은 인삼 수천 뿌리를 훔치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산, 임, 인삼을 훔친 뒤에는 남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밭에 버려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인삼밭 곳곳이 움푹 파였고 6년 가까이 된 인삼 3천 뿌리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인삼밭이 털린 건 지난 29일 밤 8시쯤. 어둠을 틈타 인삼밭에 몰래 들어간 61살 유모 씨는 시가 250여만원어치 인삼 40kg을 2시간 만에 갈고리로 파냈습니다. 절도 현장에서는 이런 담배꽁초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남이 피던 꽁초를 주어 이곳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홍천과 춘천을 오가며 여섯 차례에 걸쳐 2,100여만 원의 인삼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곳의 인삼밭에서는 다른 사람의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 한두 개가 꼭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는 나중에 여러 가지 범행을 봤을 때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 씨는 한번 훔쳤던 인삼밭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훔친 인삼을 장터 등에서 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